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고 내 계좌도 확인을 했고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뭐 마이너스 있는 종목들 들여다보실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좋을 종목,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한번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타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오늘 뭐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시청자분들은 벌써 오늘 수요일 톰톰데이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나오신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오늘도 재밌는 종목 소개를 해달라라는 케미가 기대된다라는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그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S51, KB금융, 포스코 인터내셔널, SK텔레콤을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LX인터내셔널, 테이펙스, LG화학, OCI, SK텔레콤 공통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9가지 종목이네요. 9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두 분이 9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SK텔레콤이 겹쳐서 자,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는 마지막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알려드린 이 종목들 가운데 더 궁금하거나 관심이 간다거나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문자로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뭐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쵸. 뭐 지금 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요즘에는 다른 이슈로도 희화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오징어 게임 만든 제작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그 컨텐츠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본다라면 연초에는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약간 OTT 업체라든지 뭐 CJ, CGV처럼 약간 이런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쪽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면 그 이후에는 소속사 뭐 SMA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뭐 기획사 이런 쪽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전 제작사 쪽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금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작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작품들이 웹툰이나 웹드라마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공한 내용 작품들이 드라마 되는 것이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는 트렌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떻게 이끌고 갔냐 하고 있냐면은 성공한 영화를 드라마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상당히 그 앞으로 기대감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어제 오늘 약간 눌림목이 있지만 전 충분히 다시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유창희 대표님이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고독한 여우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9만 원대에 물려 있는데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왜 목표가 그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과 싸움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인데 LX 인터내셔널을 네, 가지고 오셨네요. LX 인터내셔널. 네. 네. 왜 웃은 짓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그 해상 운임 지수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과 펜션 같은 경우는 2월달 이후, 5월달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 운임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는 건 부족한 용선에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실어 나르는 게 아니, 단순히 뭐 실어 그 해상 운송이 아니라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무역과 관련된 회사를 상사주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8월 달을 기점에서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LX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 사업 부분에 대한 호조가 네. LX 인터내셔널의 주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란지 발전용 유연탄이란지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발전용 원자재를 봐야 되겠죠? 발전용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온 상황인데,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300%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변동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지금 시장 국면에서 뭐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올선 추세, 이것만 보시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을 첫 번째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S-OIL이죠. 네, S-OIL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정제 마진이 2년 내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 유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어저께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이 뭐 국제금리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약간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작용했었던 것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신다면 어찌되었든 뭐 S-OIL은 그런 거에 반사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성수기 시즌에 대한 진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 S-OIL은 원래 전통적으로 고배당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좋게 나오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안 좋으면 배당을 줄이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번에 올해 실적이 2분기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았었고, 3, 4분기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라면 배당 역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고배당주로 다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소 에너지 하면은 암모니아주를 포커스로 집중적으로 좀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람코가 최대주주 아람코가 암모니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고 왔습니다. 있죠. 그런 것들이 S-OIL은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해 놓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고점 돌파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네. 뭐 시장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OIL 정유주 중에 대표주라고 해서 S-OIL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고 우리 지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8% 역시 아시아 증시도 역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3573선 출발했고요. 홍콩 항세지수 낙폭이 좀 더 큽니다. 0.91% 하락하면서 24276포인트 선에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더 깊게 나오네요. 이 코스피가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990선이 지금 위태합니다. 2.1%나 하락세가 더 깊게 나오면서 양 시장이 모두 2% 넘게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좀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테이펙스라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그 전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시장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하락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 오늘 당일 하락이 아니라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이 상승 추세가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종목 컨셉은 일단 올선 유지 일부분을 좀 잡았기 때문에 네. 이 올선이 만약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올선 유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2차 전지용 테이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3사는 다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LG화학을 통해서 현재 테슬라도 공급을 하고 있고 BMW까지도 현재 납품처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안 알려진 종목이고, 지금 2차 전지 소재에만 너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테이펙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TAPEX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꾸준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2.9% 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월선을 지켜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단 홀딩이라든지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이펙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요. 그런 거 조언도 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KB금융을 선정을 KB금융. 좀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죠. 네.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한 일주일도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 수요일 정도서부터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때 그 상승하기 전에 1.2% 수준이었는데 어저께 1.5% 중반까지 올라왔다는 네. 얘기죠. 지금 금리 인상이 단번에 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좀 갖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 금리 인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우려감들, 지금은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추가 연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이라서 금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은행주들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은 뭐 3분기, 4분기 실적 충분히 좋겠죠. 2분기, 1분기도 좋았겠으니까 항상 네.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SOL 배당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행주들은 전통 고배당주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KB금융을 좀 선정한 것은 이제 금리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은행업에 집중된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KB금융은 어쨌든 업계 1위이기도 하고 또 비영업은행 부분인데 흐름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상황 보면 KB금융, 우리나라 금융주 대표주를 잡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네, LG화학은 연쇄적으로 현재 악재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악재가 잘 아시다시피 8월 23일 날 볼트 리콜 얘기가 리콜 소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GM에서 전기차 볼트용 리콜 배터리 공급을 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GM 측에서 어쨌든 지속적인 협력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최근에 리콜 사태에 대한 어떤 악재 해소 이런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23일부터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오늘 요 종목은 이제 5일선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조정을 위한 매수가 아니라 이건 2, 3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1선이 옆으로 누울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옆으로 누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횡보를 할 예정인데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1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75만 원 전후였던 가격을 이제 지켜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왔을 때 그때 좀 추정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추세가 이제는 추세가 완전하게 이탈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까지 정태근 팀장님의 설명 드렸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정했습니다. 네. 뭐 아까 앞에서 뭐 LX 인터내셔널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제가 SOL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 시대예요. 다시 이제 돌고 돌아. 그러니까 한 6개월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사주들이 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고 특히 이제 천연가스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는 그 미얀마 천연가스 관련해서의 어떤 트레이딩을 계속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미얀마 그 사태가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랑 기업 실적은 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사업은 그렇고 앞으로 신성장 산업, 뭐 전기 구동 모터, 전기차 구동 모터 코어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이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부품 매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것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반사 이익을 좀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어찌 됐든 이제 그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 시황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직전 고점 때 28,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5일선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오신 유창희 대표님, 그 전고점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종목은 OCI입니다. OCI요. 네, OCI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폴리실콘 가격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왔던 현대차라든지 그 미국의 어떤 그 태양광 설비 확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ESS. 전력 제작 장치 이런 그 사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태양광 설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메탈 실리콘의 가격이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물 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메탈 실리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OCI도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감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어떤 생산을 또 축소시키다 보니까 이게 또 병목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실리콘 가격 상승 수위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합작사를 통해서 응극제 핵심 소재, 실리콘 응극제 핵심 소재, 국산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양극재 하위 버전인 뭐 전구체라든지 니켈, 망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국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부분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에 전력 배연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보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도 5일선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16초 세이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초만 더 쓰겠습니다. 땡겨 쓰시는 분들. 네. 그래서 지금 추세도 5일선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일 종가를 또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 뭐 시세도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OCI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OCI는 시장이 이런데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두 분이 또 오늘 또 신기하게 SK텔레콤을 네? 공통적으로 약속하셨나요? 뭐 합을 맞춰 오신 거예요? 아니요. 자, 그러면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저 지금 오늘 알았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전보다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조정이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3,000포인트를 이탈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난 8월부터 기조가 이어온 게 약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약간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요? MSCI 편입에서 편출됐죠. 네. 그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편출된 이후부터 주가 흐름을 본다면 급등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수급적으로 좀 안정세를 좀 더 띄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수요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통신사들은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 모멘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 OTT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구독 서비스 저도 뭐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월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건 아예 쓰지도 않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텔레콤 나쁘지 않다.
나머지 넘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머지 설명을 받아서 정태근 팀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하나 유튜브에서 김은숙 님이 SK텔레콤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분할할 때까지 이걸 들고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이런 것도 네. 한번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얘기가 있었는데 분할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이 분할 이슈로 해서 가격 조정 뭐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 분할 이슈가 나오게 되면 가격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 분할 이슈가 잠잠해진 상황인데 다시 한번 분할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SK텔레콤의 어떤 주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SK텔레콤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아마존과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다는 부분, 해외 직구 네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품목이 건강식품 중심으로 해서 40대 이상이 해외 직구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하는 통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존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SK텔레콤 11번가를 통해서 이제 한번 간을 보 제가 볼 때는 간을 본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아마 확장을 할 거고 아마 이게 잘 안 되면 다시 발을 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베이 코리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아마존이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과 합작을 하게 되면서 구독 경제 서비스 이걸 하고 있다는 부분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도 월 정기권을 끊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쿠팡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게 이모티콘 네. 무료 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트렌드가 구독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독 경제를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통신사 최초로 메타버스 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K텔레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픽을 골라야 되겠죠? 두 분이 하나씩 네. 탑픽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공개를 해주실까요? 유창희 대표님. 저는 금리 수혜 KB금융 선정했습니다. KB금융 선정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LX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네. 자, 두 분은 KB금융과 LX인터내셔널의 탑픽을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나 앞으로 관심 종목에서 한번 잘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